안녕하세요. 뇌주제 박뇌주입니다. 오늘은 정말 반가운 분을 다시 모셔봤는데요. 뇌주제 채널을 오픈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100만 뷰가 넘는 컨텐츠가 하나 나왔어요. 와, 이거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100만 뷰가 나왔는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 오늘은 그때 그 100만 뷰의 주인공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있었어?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됐네요. 황제 팬이라고 놀려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 100만 뷰 넘었다 그래가지고. 봤어요. 자꾸 연락이 오는 거 주변한테. 야, 너 뭐 머리 한 거 영상 잘 봤다. 나 이제 내 주제를 채널을 네. 만들면서 처음 촬영이었구나. 맞아, 맞아. 완전 긴장돼. 완전 오프닝 한 12번씩. 아, 지금은 어떻게 긴장 안 되세요? 이제는 조금 내려놨어. 아, 이렇게 편집도 되고 그래가지고. 아씨, 편집하겠지. 네. 아씨, 편집하면 되지. 샵의 문의가 되게 많아. 오. 하는데 얼마예요? 오, 되게 잘 되셨네요. 고맙지. 너 덕분이야. 아니, 저는 뭐, 알고리즘 덕분이죠. 아니야, 근데 다,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좀 된 것 같아. 근데 머리 많이 자랐다. 근데 황제 펭귄이 되는 건 여전히 하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이제 아이돌 친구라든가 탈색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뿌리는 이제 자라고. 그죠. 이제 지금 딱 보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는 자라고 끝에는 이제 색깔이 쫙 빠져있는. 맞아요. 위에 저 같은 일반인 분들은 이제 비용도 비용이고 계속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치. 그냥 흑발로 다시 덮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게 또 고민되는 게 흑발로 덮으면 다시 염색을 또 힘들잖아요. 그치.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 근데 나는 그래. 야, 개인적으로 이 도화지를 만들어 놨는데 원하는 색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왜.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유지하기도 그렇고. 그죠. 유지하기. 또 머릿결도 그렇고. 다 톡톡 끊고 그러긴 하니까. 딱 이렇게 딱 됐을 때. 뿌리가 이제 3-4cm가 이게 딱.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아이돌 친구들도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되게 많이 넣거든. 하이라이트를 되게 많이 넣거든. 아, 맞아요. 많이. 네, 많이 봤어요. 요즘. 왜냐면 요새 레트로가 또 유행이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막 이렇게 막 브릿지 막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브릿지 딱 한 가지씩 넣고. 그거는 보통 우리가 할 때 이게 하이라이트를 넣는다 그래. 이제 검은 머리 바탕에 브릿지를 이런 밝은 컬러가 브릿지가 들어가거든. 청빈이는 베이스 자체가 밝잖아. 네. 반대로 여기에다 이제 밝은 부분이 하이라이트로 보이게. 아. 그래서 이제 로우라이트. 오. 약간 역발상. 어, 이게 반대지.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컬러가 이렇게 바로 들어가자. 이거는 그냥 다크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그건 받으셨어요? 그 뭐 구독자 뭐 1만 아니면 그거 한 막 그거 너 진짜 받았어요? 그 뭐였어요 그거? 10만이면 좀 센 건가? 충분히. 아이폰 제가 지금 다 동영상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구나. 아니에요. 안 돼. 아, 나 그때 내가 그걸 영상을 하나 찍히는 바람에 힘들다. 네, 영상에서는 이제 항상 입조심을 해야 되죠. 어, 진짜. 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여기 오는 시간 동안. 어, 그분도 받으셨을까? 되게 고생하셨는데. 야, 네. 왜 그래? 나도 고생했잖아. 아, 그쵸, 알죠. 야, 너 어떻게 네. 브랜드는 어떻게 되고 있어? 아, 저 그 FW 이번에 나와가지고 재입고 들어왔는데도 한 번 더 품절 또 돼서. 와, 이번에 또 재입고 들어왔네. 건물 사는 거야? 아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 형이네. 저 없어요. 야, 너 형이다. 네가 형이다. 아니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네가 형이다 오늘부터. 형빈이 형. 아닙니다. 야, 야, 나도 사야지 그럼. 어? 오늘 영상을 하나 찍히는 바람에. 사실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비댄도 던지건 팀 후드로. 오. 너무 말을 너 이제 뭐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이제. 어? 다 되던데. 안 돼. 아, 나 그때 내가 그걸 진짜 그거 네. 이제 뷰가 조금 올라갔잖아요. 조회수 체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나 진짜 나 고객님들 오셔도 고객님들이 봤냐?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네. 갑자기 막 조회수 얘기를 엄청 하시고. 와, 그거를 하고 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아, 지금 뭐 어떤 거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그러니까 로우라이트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어둡게 해서 이걸 믹스매치를 딱 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불 찌를 때 우리가 보면 미국에서 코바늘 같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띄어서 하거든.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요?
왜냐 남자들은 머리 길이가 짧고 끝에가 이렇게 질감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티가 안 나. 그래서 항상 그냥 면으로 들어가. 아 면으로 들어가. 오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지. 하고 나서 보면은 이제 원래 머리에서 브릿지를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상상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층층이 하시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괜히 너무 기대를 할 것 같아. 기대하지 마. 아 이게 오.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라 아. 이것밖에 준비 못했는데. 야 왜? 어 여기 밑에 이렇게. 아 네, 조그맣게 저의 캐릭터 이렇게. 지금 이거 봐야겠다. 어 야, 이쁘다 근데 진짜. 이쁜데? 사이즈 딱인데? 오 좋다. 이 긴팔 티를 할 때는 무조건 이거 봐, 이거 봐. 쫀쫀한 거. 어, 되게 질도 좀 되게 좋은데? 여기 근데 염색약 묻으니까 지금 벗고서 좀 있을게. 네. 너무 아깝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나는 딱 그냥 예상한 대로 나왔네. 맛있어요? 아. 어떠세요? 오. 너무 이쁜데요? 근데 이제 아까 그랬잖아. 네. 어둡게 할까 생각을 했다고. 네. 이제 이렇게 밝게 했는데 어둡게 하는 거 자체가 그게 너무 아까워. 그다음에 머리가 자라나도 이 전에처럼 티가 확 나거나 그러잖아. 좀 뉴트럴하게 그냥 이대로 간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 막 90년대 했던 그런 브릿지를 다시 재해석돼서 이제 다른 스타일링이 나온다고 나는 생각을 해.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섹션으로 해서 우리가 막 투블러 컬러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런 정도의 믹스매치가 돼가지고 옴브레라든가 이런 로우하이라이트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현대식으로 좀 재해석해갖고 촌스럽지 않게 이렇게 한다고. 밝은 것만 보다가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아 진짜로요. 창빈이 머리 자체가 워낙 많이 뜨고 그래가지고 이게 쓰는 머리를 좀 라인도 잡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려고요. 남자는 좀 머리예요.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너 머리가 항상 많이 뜬단 말이야. 나 이마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 이마가 되게 이쁘거든. 아 진짜요? 어 약간 이마만 좀 보여줘도 나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 막상 어디서부터 바르나? 뒤에서부터 발랐나? 뒤에서부터 바르면 되게 싹 내려오면서 뭐 텍스처 그치. 머리에 제일 중요한 거는? 텍스처. 와 여기만 오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오 야 괜찮다 이거. 어떡해 머리가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아, 저 항상 올 때마다 비포 애프터가 좀 뚜렷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봐도 그래. 네. 뱃살 정을 먹게. 오 텍스처. 딱 이제 또 제품을 발랐을 때랑 또 틀리지? 너무 틀려. 뭔가 이렇게 좀 컬러가 믹스매치 딱 되고. 네. 어. 너무 좋아요. 집 가서 씻고 자야 된다는 게 아까워요. 너무 이뻐요. 진짜. 멋있어졌다. 아, 진짜 금손이시네요. 아니야. 네가 다 멋있어서 그래. 아 진짜. 아, 너무 남자는 브릿지네요. 아 그래. 남자는 브릿지를 해야겠네요. 아, 오늘 내 주제는 창빈이하고 다시 만나서 브릿지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언제든지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내 주제 브릿지 염색이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